만들거나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웨이트 자체도 되게 좀 저중량, 고볼륨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제 몸에 있는 근육들은 기존에 팔씨름을 하면서 원체 형성돼 있었던 근육이었던 거예요.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웨이트 비중이 실전보다 확연하게 적습니다. 뭐 벤치프레스나 3대 운동 거의 하지 않았고요. 팔씨름을 하면서 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자, 많이 뺐죠? 이제 복근도 살짝 보이고 뭐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부족하겠죠. 저는 몸을 뭐 부락부락하고 크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디테일하게 다이어트를 해보고 그 결과 같이 공유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. 지금 몸에 있던 근육들이 원래 평소에 이제 살 밑에 뭐 있었던 근육들이에요. 당연히 팔은 펼치는 선수이니까 두꺼웠었고요. 자, 그러면 이런 근육들이 우리 팔씨름 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팔씨름 원래 하던 훈련을 하면서 몇 가지 보여드릴 테고요. 팔씨름 팔로만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힘을 못 쓸 뿐더러 팔이 부러집니다. 남들 다 쓰는 기술 본인만 안 쓴다. 그건 본인 선택이겠죠. 뭐 투포안을 팔로만 던져라라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개선을 해야겠죠. 특히나 이제 뭐 위쪽 가슴이라든지 뭐 이제 등 상부 이런 부분들을 하부 쪽보다도 지금 보시면 상부 쪽이 많이 좀 비어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? 당연히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메인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. 자, 여튼 제가 훈련을 할 때 제 몸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웨이트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도 보고 그러는데 황철순 선수의 영상을 봤어요. 네, 황철순 선수가 세트, 뭐 반복 횟수, 중량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팔씨름하고도 완전히 거의 똑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팔씨름 강해지고 싶다면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부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몇 가지 간단한 훈련을 할 테고요. 제 몸에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
어떻게 보셨나요? 여러분, 팔씨름 전신 운동이고요.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들의 움직임, 연계, 협응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대한민국 팔씨름 정말 많이 강해졌습니다. 여러분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.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을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백상열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